저희가 오늘 네 정말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피카소 공구가 돌아왔습니다. 프로라인, 콜리지온라인 이렇게 7종씩 두 개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좋은 기회 타시길 바래요. 이거 공구 기간 지나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DM 주셔도 제가 할 수가 없어서 꼭 공구 기간 안에 이거 꼭 좋은 구매하시길 바래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법 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스페입니다. 서인입니다. 아쉽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연말이니까 연말에는 이렇게 베스트템을 한번 선정을 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베스트템이라고 해서 막 그것보다 제가 2022년도에 가장 잘 썼고 가장 좋아하는 템 이런 걸 좀 소개해드릴 텐데 각자 준비해 오신 거죠? 네. 전 진짜 잘 쓰는 거예요. 이거 잘 쓰는 너무 많잖아요. 이거 다 써. 저는 한 사람 할 때가 다 써요. 아, 대표님 섀도우 진짜 엄청 레이어 맞아요. 많이 레이어 진짜 많이 그래서 전 그거를 뺄 수가 없었어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네. 제가 좀 많으니까. 요즘에 진짜 제가 베스트템으로 많이 썼던 거는 요 히스. 특히 히스의 뉴 뎁스 아이섀도우 비 마이 얼로 요거는 펄 자체가 되게 예뻐요. 색감 자체가 딱 발랐을 때 펄이 은은하게 들어가는데 부어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컬러여가지고 딱 하나만 써도 되게 예뻐서 이거 원템으로 되게 많이 써서 많이 추천을 했고 저는 사실 이거 발라서 눈에 색감을 자연스럽게 그윽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많이 쓰긴 했거든요. 얘를 쓰고 그 위에다가 얘를 이렇게 쓰면 컬러감이 좀 더 살아나. 자연스럽게 그윽하게 이렇게. 이거 되게 많이 썼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했냐면은 좀 피부색이 어두운 분들. 피부색이 어두워서 뭘 발라도 재색이 안 나고 조금 잿빛이 많이 난다든지 약간 붉은 빛이 많이 난다든지 뭘 발라야 할까 모르겠다는 분들은 바비 브라운, 로즈 골드 8번 색인데 요거 위에다가 좀 바르면은 컬러감이 되게 예쁘게 나요. 다른 컬러 피부 분도 다 예뻐요. 근데 어두운 분들이 너무 선택하기 어려워 하시더라고. 그래서 딱 그분들은 요거 쓰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즘에 겨울철이니까 펄 같은 거 많이 쓸 때 눈에 은은하게 펄 할 때는 요거 색깔이 여전히 너무 예뻐요. 이건 나스 컬러인데 파타야 이건 멜로즈 컬러인데 이건 정말 빵꾸템이라고 되게 많이 쓰는 컬러여서 요거는 이제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로라메리 씨에서 되게 예쁘다고 하고 되게 가장 잘 나간 애들 쫙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달라 보이는데 그 색 맞아요. 이렇게 해갖고 요거 딱 쓰잖아요. 이거 진짜 어디 갖고 가기도 너무 좋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막 받는 순간 되게 기뻤어. 특히 제가 많이 쓰는 게 진저, 구아바, 캐시미어, 프레스코인데 요게 딱 뭉쳐져 있더라고요. 가운데 네 개거든요. 요거. 와,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진짜 너무 추천템이고. 그리고 요거 비디비치 섀도우 요거 되게 많이 써요. 티 안 나게 한 톤 가볍게 뭐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안 한 듯이 할 때 되게 많이 쓰고 안 한 듯이 하는데 자연스럽게 펄만 올린다 할 때 요거 같이 요걸로 올려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400번 베이지 컬러랑 이건 500번 글렌던 컬러인데 요 컬러를 이렇게 바르면은 은은하게 진짜 티가 안 나죠. 되게 은은한 컬러인데 여기 은은한 컬러 하나만 발라도 너무 예쁘지만 여기다가 펄을 위에다가 또 빡빡 얼려. 진짜 이쁘다. 이렇게 펄을 은은하게 펄이 나는 거야. 이렇게 보이네 여기 은은하게 막 티가 안 나죠. 그거예요. 이게 이제 비디비치 섀도우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음영 쓸 땐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저. 저랑 똑같아요, 대표님. 아, 같아요? 네. 클리오 쉐이드 앤 쉐이드 팔레트 1번 섀도우 갤러리인데 정말 음영 줄 때 컬러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음영 메이크업 할 때 이거 진짜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앞에 보여드린 섀도우 위에 얘를 같이 그라데이션해서 되게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전 섀도우 대신 많이 쓰는 컬러가 얘예요. 섀도우처럼 쓰기도 하고 블러셔로 쓰기도 하는데 피치 쉬머 그 다음에 올드 스파클 요거 블러셔 라인인데 섀도우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특히 얘를 섀도우를 진짜 많이 써서 곧 구멍 날 것 같은데 얘로만 했을 때 약간 눈에 은은하게 섀도우가 나는데 이게 입자가 부드러워서 떨어지면 깨져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얘로 같이 음영을 해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제 이렇게
많이 쓰고 블레저 이거 진짜 예뻐요. 뭐 뽀아레 약간 흰기 있으면서 약간은 심어 있거든요. 뽀아레 301번 컬러인데 평소에도 대표님이 진짜 많이 추천해 주셨던 네. 제품 제가 많이 추천하기도 하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진짜 많이 좋아해서 근데 얘랑 얘랑 섞었으면 더 예뻐요. 이거 기본 담델리온이거든. 담델리온이 블레셔로 진짜 예쁜 컬러거든요. 얘랑 얘랑 섞었을 때도 더 예뻐요. 이거 두 개도 많이 추천하는 템이기도 하고 요거는 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것 같아. 진짜 최고예요. 그러니까 아페릴의 그 아이브로우인데 얘는 오래가게 잘 그려지고 그리기가 너무 쉬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막 만약에 아이브로우 어떤 걸 골라야 되냐 어떤 걸 사야 되냐 나는 모르겠다는 이거 사세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빨리 요거는 하나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 이게 청마에서 요거 나왔어요. 요거 이거 이거 진짜 뭐냐면 내 손 안에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메이크업 할 때 보면 얘네 이렇게 브러쉬 있으면 얘네가 이것 때문에 가까이 얘 브러쉬가 부딪힌다고 거울에. 근데 딱 내 손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안 부딪혀요. 712 브러쉬인데 이거는 딱 눈 밑에 그림자를 딱 만드는 브러쉬인데 보이시나요? 그림자가 딱 생겼죠? 애교살 만드는 브러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자. 이게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브러쉬를 눈밑이 예민하기 때문에 좋은 모를 썼어요. 좋은 모. 그 눈밑은 조심해야 돼. 여기 주름도 많이 질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모를 써서 가격대가 되게 싸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딱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아 이것도 되게 예뻐하는데 요거 트위드 샤넬 요거 예, 특별히 트위드 샤넬 폴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요거 딱 애교살이 맞아요. 그 브러쉬 딱 그려주면 애교살이 쫙 빛이 나. 애교살 빛이 나게 도톰해 보이게 하는 애교살 보이죠? 쫙 올라오잖아. 그 그래서 딱이에요. 딱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갖다가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그러면 눈 밑이 애교살이 도톰해지면서 이렇게 애교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요즘에 애교살이 트렌드인데 그 트렌드에 맞게 제가 이거를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도록 딱 내 손 안에 브러쉬에서 만든 건데 그래서 케이스도 같이 했어요. 파우치에 넣어서 다니라고. 근데 애교살 아니라 뭐 다른 거 쓰셔도 돼요. 아이라인 그려도 되고 섀도우로 써도 되는데 제가 만든 용도는 애교살을 이렇게 딱 만들어주도록 만든 건데 외심에도 한번 만들어 해드려 볼까요? 이게 약간의 브라운 섀도우로 밑에 그림자 그냥 이렇게 쓱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그림자가 생겼잖아. 이렇게 생기고 또 반대 여기도 그림자 이렇게 떠보시고 근데 진짜 이거 진짜 기타 간다. 그림자 만들어줄 때 만들었지. 네. 쓸 브러쉬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내려오거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뭘로 그려야 되냐. 그래서 이걸로 그리시라고 딱 제가 딱 정해드리는 거예요. 요걸로 그 애교살을 만들고 그 그림자를 만들고 이렇게 애교살 딱 그리면 된다 했을 때 똑같이 써드릴게요. 이게 샤넬의 트위드 샤넬 이거 너무 예뻐. 이거 눈 밑에 이렇게 그대로잖아. 그대로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요렇게 딱 밀착각되면 도톰하게 올라오잖아요. 딱 이 사이즈 보이죠? 딱 그 사이즈. 그래서 우리 이사님이 자꾸 이거를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 쓰는 방법도 알려주면 좋겠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서 아니 되게 심플하게 우리 백설이님도 있는데 백설이님 선물을 드려서 정말 리얼 후기를 뭐 댓글에 써주시던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몇 분 주실 건가요? 그 여기 이벤트 댓글 후기 한 다음에 써본 상품 후기도 댓글 하면 되잖아. 20명? 좀만 더 쓰세요. 연말인데 30명? 30명 괜찮아. 30명 어때? 30명 원짜리 선물. 이거 안 싸요. 비싸. 이거 얼마나 비싼데? 이거 42,000원 이거. 아니에요? 계속 컨펌 받아야 돼. 네, 주세요. 이거 30분한테 이벤트에서 보내드리려고요. 리얼로 보내드려서 정말 써보시고 댓글 나는 애교살을 수술을 하지 않고 애교살 브러쉬를 쓰겠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사님이 충분히 본 다음에 선정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 또 보내드리면 좀 이렇게 홍보 같이 좀 해주세요. 우리 돈 없어서 다른 홍보도 못한단 말이야. 대소리님들 같이 해줘.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저희 30분 선물 보내드릴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다 했어요 전. 먼저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라인별로 좀 가져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 라라쥬.
이거 진짜 헤어라인 만드는 건데 이거는 정말 가볍게 하나도 없고 어, 이거 진짜 못 끊어요. 이거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은 이거 이렇게 여기 이게 양쪽만 비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위에도 하다 보면 여기가 되게 휑한 분들 많거든요. 여기를 근데 채울 수가 없어. 남자분들 여자분들 여기를 브러쉬로 채울 맞아. 수가 없어서 이거를 이거서 이제 채우면은 코코코. 마치 흑채 뿌린 것처럼 쫙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헤어라인 잡기가 되게 좋아. 어. 그리고 이게 약간 아나운서 분들은 머리 이렇게 내리시거든요. 근데 여기를 진짜 제가 하시는 분은 여기를 여기까지 그리세요. 그냥. 근데 이거 내리잖아요. 그 그림자처럼 얼굴이 여기까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그리고 여기까지 또 그려. 어 이걸로. 네. 근데 이거 헤어 선생님들도 완전 극찬하네. 극찬하잖아요. 헤어 선생님도 갖고 있어요. 이번 년도는 에뛰드 걸로 다 쉐딩을 쓴 것 같아요. 얘 쉐딩이 얘만한 게 없어. 이 컬러가. 나 쉐딩 다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컬러가 되게 많이 그리기에 좋아. 근데 그리저 쉐딩이 원래 1리터 나오고 이번에 3탄 나왔잖아요. 제조명. 네, 제조명 나왔잖아요. 근데 짱이에요. 1리터는 약간 다 이렇게 노란기가 있어가지고 어, 좀 다 노란가라 했는데 3탄에서 이게 약간 회색이랑 섞여서 이제 같이 나온 거여서 이제 다 일을 벌렸구나. 진짜. 이번 년도는 정말 1년 내내 이거 쓴 것 같아요. 에뛰드로만 버텼던 것 같아요. 어, 쉐딩 이거 진짜 괜찮았었어. 색깔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거 쓰고 그리고 저는 이건 없이 못 씁니다. 단델리언 트윙클. 이 좋지, 이쁘지. 단델리언 저도 이거 진짜 많이 써요. 근데 저는 이걸 애교살 살릴 때 써요. 어, 맞지. 애교살로 진짜 예뻐. 이거 애교살 살릴 때 얘도 거의 지금 빠꾸났는데 베네피트 정말. 베네피트는 너무 안 예쁜 게 없죠. 트윙클인데 얘만큼 하이라이터가 예쁜 게 없는 것 같아요. 라이너는 딱 두 가지. 젤도 아니고 리퀴드도 아닌. 이샤 건데? 네. 이샤 건데 많이 썼어요. 정말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꼭 얘를 해야 마음이 안심해요. 저는 정말 얘를 마무리를 안 하면은 약간 눈이 안 뚜렷한 것 같아요. 저는 브라운 블랙 진짜 많이 쓰는데 얘는 한번 써보신 분들은 또 찾아. 맞아. 하나 쓴 분들은 없어. 그리고 이번 년도는 이 브랜드의 섀도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삐아. 어, 삐아 되게 예쁘더라고. 이번에 색상이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저도 여기 빵꾸 났어요. 그지 아시죠? 약간 면접? 또는 드라마? 이런 거 할 때 되게 많이 쓰는 컬러여가지고 그 데일리템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약간 화사해서 저는 한 톤 올릴 때도 진짜 예뻐요. 칙칙한 눈에도 저도 잘 올리는 편이었고 저는 약간 눈 칙칙한 눈에 파우더 대신 이걸 한 톤으로 올릴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삐아 제품이랑 이번 연도에 데이지크도 많이 썼어요. 이거는 초콜릿 11번이요. 이번 년도에 나왔던 진짜 건데 초콜릿 색깔 같아. 이거 그라데이션 할 때 되게 좋고 좀 음영 같은 거 줄 때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 되게 많이 썼어. 이게 펄도 있는 애가 있고 막 펄 없는 애도 있고 해가지고 저도 그라데이션 할 때 많이 썼어요. 이번에 립 이것도 거의 다 비워져 있어요. 형광등 낄 수 있는 이생로랑의 202번 그리고 어뮤즈 너무 다 썼어. 네, 어뮤즈도 거의 다 썼어. 색감. 올해 어뮤즈도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이런 되게 연한 색들도 발색이 너무 잘 너무 돼요. 너무 발색이고 착색이 되게 잘 돼요. 저는 이 롬앤에서 이 두 가지 얘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거랑 하나 더 있었는데 오늘 하나 안 가져왔는데 실루드, 어썸, 핑크샌드 이렇게 세 가지를 썼는데 어느 부분이 좋았냐면 얘네들은 입술 보라색이거나 어두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 톤 보정할 때 제일 좋아요. 약간 이렇게 좀 내 입술이 다운돼서 보라색 느낌이 난다 할 때는 이렇게 오렌지 계열 있죠. 살구색 오렌지 계열 이런 컬러들이 좀 들어갔을 때 얘네가 톤을 잡아주거든요. 근데 약간 저렴이 라인 중에서 이런 색깔 뽑는 데가 진짜 몇 군데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롬앤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롬앤이 이게 정말 이번에 잘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와 이거를 정말 이번 올해는 잘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서인 실장님은? 저는 우선 대표님이랑 겹치는 제품이 두 가지나 있는데 네, 우선은 블러셔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거 진짜 예뻐. 네케르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게 제가 좀 뒤늦게 썼는데 뭐야? 이러면 계속 주구장창 쓰는 건데 맞아. 얘네가 색감이 되게 유니크하게 나왔어요. 맞아. 밑에 거를 되게 많이 베이스로 깔아요. 밑에 걸 좋아하는 근데 이게 진짜 질감이 딱딱하고 약간 틴티드 느낌인데
진짜 퍼짐이 너무 부드러워서 하나도 안 부담스럽고 진짜 쓰기가 맞아. 편리하고 얘네 이 진한 거를 써봤는데 진한 것도 색깔이 진짜 예쁜데 얘네는 약간 좀 물러줘야 돼요. 이게 단독으로 써도 예쁘고 그러니까 맞아. 생각보다 크림 블러셔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좀 은근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약간 이렇게 좀 가루 타입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는 딱 중간템. 그리고 피부 요철도 되게 잘 잡아주고 제가 진짜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 이 펄인데 글리터인데 이게 눈물 글리터예요. 맞아. 근데 이게 쓰면은 진짜 얇게 이렇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릴리바이레드 그건데 두 가지 다 약간 투명한 베이스인데 약간 펄이 있어가지고 약간 반짝반짝 포인트하기 좋고 또 이런 펄들이 이렇게 바로 브러쉬 사용 안 하고 이런 애교살 브러쉬에다가 조금 묻혀서 살짝만 바르면 진짜 은은하게 표현이 잘 돼요. 핑크, 이거 진짜 예뻐. 있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핑크톤도 있고. 맞아요. 나 다 있어. 너무 예뻐. 이게 베이스가 투명하고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색감이 너무 이뻐요. 우선은 대표님이 갖고 오신 색상은 이건데 네네네네. 이 색깔 저는 너무 이제 좋죠. 너무 좋아요. 2호를 이제 갖고 왔는데 여기가 하이라이트, 블러셔, 쉐딩. 그리고 이거 이 색상을 그 브로우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펄, 여기는 하이라이트 느낌이고 여기는 저는 이거 진짜 블러셔로 너무 잘 쓰거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요즘에 뉴트럴 메이크업이라고 네네네. 막 너무 과즙하지 않은 그런 톤으로 너무 잘 사용하고 이런 진한 색깔은 약간 아이라이너. 여행용으로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욕심 안 부리고 이거 딱 하나 챙기면 최고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저는 그러니까 슈에무라 그 아티스트들이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 되게 많이 쓰는데 아, 이제 없잖아요. 국내에. 개보다 잘 그려져. 진짜. 솔직히 진짜 개보다 훨씬 잘 그려져요. 그리고 심지어 얇아서 오토여서 안 깎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뭉침도 없이 너무 잘 그려지고 안 지워져요. 제가 진짜 슈에무라 저렴이 웨이크메이크 펜슬을 갖고 오려다가 아 이거 진짜 포기 못했어요. 이거 챙겨왔어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거 아쉬워가지고 벨벳 블러링 픽싱 틴트 06번 헤이즈 핑크인데 이게 제가 그 중에서도 이 색상을 갖고 온 이유가 이게 진짜 색깔이 너무 화사하고 너무 지져서 이거 발라주면 고객님들이 이거 뭐예요? 라고 진짜 바로 물어보고 약간 그 형광빛이 난다. 그리고 되게 밝아지는데 핑크 코랄? 약간 정석인 것 같거든요. 핑크 코랄의 정석? 밑에 이거를 두 번 바르면 그냥 끝. 한 번 바르고 끝. 싶으셔서 지금 거의 넘치죠. 이거 대표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막 추천템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쁘다. 너무 예뻐요. 예뻐. 그래서 제가 딱 이 색상을 그래도 개 중에서 진짜 다른 것도 다 이쁘지만 아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많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다양한 것 같아, 그죠? 네, 서로 좀 달라서 다른 기자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아쉬우니까 마지막에 그 올해에 나는 이게 가장 좋았다 베스트템 하나만 들어볼까? 진짜 어렵네. 그만 써봐. 어렵다. 고를 수 있어요? 저 고를 수 있어요. 저도 지금은 결정했어요. 하나가? 네. 계속 고민하다가 진짜? 나 하나만 나 내가 뭐 괜히 얘기했나 봐. 나 내가 못 고르겠지? 이거 하나는 꼭 네. 사시면 좋을 것 같다. 추천해드리고 싶다. 막 백설인들에게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 유용한 것들이다. 그러네. 난 섀도우 하나 있으면 다들 너무 잘 바르실 것 같고 아이브로우 의 쉐딩 그러네. 하나가 됐네. 그죠. 저는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가 일반 사람들의 고충을 생각했어요. 왜냐면 고객님들이 그 슈에무라 그 깎아 쓰는 걸 갖고 와서 깎아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버금가게 맞아. 너무 편리한 오토펜슬 진짜 짱 추천. 저는 요거는 그냥 솔직히 뭐 여행을 가거나 겨울이나 뭐 데일리나 요거 하나만 딱 발라도 유용해서 그러니까 편해서 하나만 손으로 바르던 뭐 섀도우 브러쉬로 바르던 이거 하나만 바르면은 부은 것도 좀 잡히고 컬러감도 들어가는데 펄이 은은해서 되게 예뻐서 데일리템으로 좋아가지고 이거 하나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히스 비 마이 얼루어. 저는 요거 쉐이딩 필요하지. 왜냐면은 쉐딩은 모든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고객님들이 메이크업 평소 안 하신다고 해도 꼭 나가시다 하시는 말씀은 쉐딩을 많이 해주세요. 이거랑 이번에 나 공구 추천했거든요. 이거 되게 비싸잖아. 맞아, 근데 그 좀 할인해달라고 이거 일부러 넣었어요. 근데 얘가 딱 지가 이렇게 그냥 툭툭툭 바르지? 그러면 뭉치지도 않고 이 브러쉬하고 얘하고 찰떡궁합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쉐딩 이렇게 생긴 브러쉬인데 얘가 얼굴형을
V라인을 만들어 놓을게. 그래. 그래. 얘가 지가 블렌딩 하는데 얘가 비싸. 그래서 제가 공구에 넣었어요. 좀 할인을 많이 해서 많은 고객님들이 하셨으면 해갖고 얘를 꼭 하고 싶다 해갖고 공구템을 넣었어. 갑자기 브러쉬까지 갔는데 네. 그 2002년도 이제 결산하면서 우리가 되게 잘 썼던 그리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컬러템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진짜 2022년이 끝나가네요. 네, 아쉽지만 또 새로운 2003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녕.